자, 또 오늘 시장은 이런 수급적인 특징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시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그래도 6월의 첫 시작은 기분 좋게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자세한 수급적인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결과론 쪽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번 주 금요일에 시장상을 봤으면 한 66%는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보통 차익 거래를 하죠. 그래서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목요일에서도 금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6월 거래, 첫 거래가 좋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수급도를 봤을 때는 외국인이 현물은 매도를 하면서도 선물은 매수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6월 첫 거래를 혹은 6월 첫 주가 좀 좋은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요일에는요. 근데 다행히도 뉴욕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미국에서 불어오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오늘 운수장비나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정규장 개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까지도 외국인의 순 매수가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시작이 좋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오전 10시 전으로 이제 동해 영일반에서 석유랑 가스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혹시라도 시장에 조금 단기적인 움직임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뭐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네. 20% 이상 상승세가 나왔지만 다행히도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로 하더라도 유가나 원자재 이런 종목들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는 단기적인 관점은 좀 실력이 없다. 나는 좀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뭐 화학이나 반도체 이런 쪽을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개별 종목은 좀 냉정하게 매매할 수 있고 성장주는 좀 차분하게 매매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세로 보인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후장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6월 첫째 주 흐름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좀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됩니다. 특히나 뭐 간밤에 미국이 조금 흔들리면서 일부 섹터에 좋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우리 시장 내에서도 석유 관련된 뭐 원자재 관련된 섹터가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개별주 접근하실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네.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도 물가지표 강세로 인한 이 미국 국채 수요가 감소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특히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이제 매파적 발언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짓눌렀지만 지난 금요일날 발표한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 가지 지표로만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인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는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다음 주 12일, 13일에 발표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본격적인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제 보일 여력이 존재하지만 특히 이제 운수 장비 쪽에 새롭게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더 강력하게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거기다가 현대기아차의 5월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수급 또한 강력하게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석유가스 테마를 좀 잡지 못하신 분들은 자동차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물가 지표에 민감한 시장이어서 이번 주에는 다소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듭니다. 우선은 다가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훈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한국전력 올라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HT 현대 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입니다. 한미반도체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쟁사가 나타나면서 이 TD 관련 장비를 납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납품되는 장비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좀 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세 번째로는 SK, 네 번째로는 APR,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고려 아연 올라와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들은 실리콘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내 이사가 장내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실 실리콘투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 실리콘투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YC, 세 번째로는 오스코텍,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엔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파마리서치 계속해서 줄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노공업, 세 번째로는 우리기술, 네 번째 HPSP,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P&T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한국전력, SK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한미반도체,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네 번째로는 HMM, 다섯 번째로는 LS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알테오젠을 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이시스 메디컬, 세 번째로는 잉그루드랩,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다섯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올라와 있고요.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진호맨 컴퍼니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VT, 세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 네 번째로는 HLB, 다섯 번째로는 YC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 덜어내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지금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KSS 해운, 그리고 GS 글로벌을 가져와 주셨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삼보 모터스와 모베이스 전자를 오늘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로 해운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해운주 힘이 좋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역시나 지금 21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근데 정말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KSS 해운. 네, 앵커님께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실 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주 금요일부터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네. 사실 오늘도 유가랑 가스가 치고 나오기 전까지 해운이 강세에서 더 2등이었습니다. 네. 근데 유가랑 가스가 이제 상위권에 올라오면서 그 아랫단으로 살짝 내려왔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공략은 해봐야 된다. 분명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앵커님 말씀대로 21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 이게 그냥 물동량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이었으면 나은데 지적적 리스크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홍해에다가 후티 반군이 그냥 이 선박이 다가오는 거를 뭐 구경만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신들이 공격만 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보다는 약간 횡보할 수가 있는데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공격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현재 3,000포인트를 넘어갔는데 최고점은 약 5,2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최고점 5,200포인트고 바닥은 뭐 한 9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박스권 딱 중단부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해운 관련 종목들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 매수해서 뭐 3개월, 6개월 가져가시기보다는 일단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 관점으로 보되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홍해 관련 지적적 리스크는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KSS 해운을 말씀을 드릴 건데 펜오션을 할까 KSS 해운을 할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가총액은 KSS 해운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실적 안정성은 펜오션이 좋기 때문에 나의 성향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KSS 해운 같은 경우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국인 순매도로 확인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후장이 순매도로 전환됐다는 것은 KSS 해운에 대한 성장성이 의심은 안 된다는 건데
이 해운주 중에서 우선순위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유나 유가 쪽으로 자금이 좀 가고 뭐 HMM이나 펜오션 이런 종목들은 아직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남아있는데 이 KSS 해운 같은 경우는 완전 상위권이 있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외적인 변수 상황을 봤을 때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KSS 해운이 뭐 에탄올, 메탄올 관련 이용한 선박에 대한 보유 대수가 제일 많고 친환경 선박 운행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됐을 때는 KSS 해운이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KSS 해운이 가장 좀 클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21선과 61선 위에 있는데 외국인의 순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오후장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운임 가격 상승을 좀 자극하고 있는 건 홍해 사태. 이 홍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운임의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더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해운주를 계속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해운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우선주로 볼지, 우선순위로 둘지는 또 그 부분을 좀 잘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삼보 모터스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세가 좋은데 이 종목은 좀 현대차랑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은 네. 현대차, 기아차 5월 판매량이 나와서 그렇죠, 네. 전부 자동차 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종목은 삼보 모터스입니다. 일단 삼보 모터스의 첫 번째로 집중한 이유가 있죠. 현대기아차가 5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 5.1% 이렇게 전보다 증가가 나왔고 특히 아이오닉 5, 산타페 HEV 그리고 EV9 이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면서 판매량을 견인하였습니다. 이 삼보 모터스가 최근에 이 친환경 부품 섹터 쪽에서 수주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과 멕시코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데 이 전기차 부품인 이 버스바를 생산하기 위해서 최근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올해 그 투자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내년 말부터 이 11년간 또 이 로터 어셈블리를 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에 1분기 매출이 3,6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4% 증가했습니다. 이미 전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최대치로 찍었는데 지금 그것을 더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도 2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92% 이번 1분기 실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증가와 맞물려서 또 현대기아차 판매량 증가와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간다면 삼보 모터스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좀 수급이 몰리면서 한 6% 정도 상승력이 나왔는데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가시고 일단은 5,600원의 돌파 안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는 5,800원 정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다시 조정을 거치더라도 5,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6,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조금 더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삼보 모터스 오늘 뭐 기아와 현대차를 필두로 자동차 관련주들 힘이 전부 좋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매출 1분기에서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 이러한 힘이라면 2분기도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포인트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5,600원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상승의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GS글로벌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수급적으로 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네, 평소에 유가 가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이런 수급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외국인과 기관은 좀 믿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뭐 제7강구나 이런 쪽에서 보통 원유나 가스가 발굴이 됐다고 했을 때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 뭐 시추장도 부족하고 해당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흥구석유, 한국석유랑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수익 관점으로 좀 접근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오전 10시나 11시 쪽에 뭐 극동유화나 이런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대본에 포함시키고 있었는데 자꾸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유가랑 가스보다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유통업을 갖고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종목이 또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
그 다음을 쫓을 수 있는 유통업은 GS 글로벌이다. 그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실적에 이런 쪽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철강이나 석유화학 에너지 등의 이제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좀 재밌는 모멘텀은 수입차 유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입차가 BYD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2차 전지 말씀을 드릴 때는 좀 BYD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 전기차, 상용차 오너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품질이 그렇게 뭐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보면은 이제 뭐 전기포터 돌아다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버스 돌아다니는데 사건 사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걸 못 써먹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큼지막한 그 사건, 인명사고는 안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만드는 전기버스보다 약 가성비가 약 3분의 1 정도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YD의 이 전기 상용차를 유통하고 있는 GS글로벌의 실적이 조금 잘 나오고 있다고 네. 판단되고 있고요. 유가 감산에다가 오늘 아침 10시에 나온 포항 영일만 쪽에 이제 좀 유가 뉴스가 외국인과 기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글로벌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순매수자 꾸준히 나오다가 오늘 꽤 상당한 자금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 추이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단기 관점은 유통기업 중에서 GS글로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도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확인이 되는 기업입니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표님은 또 자동차 부품주 모베이스 전자 가져와 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빠르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죠. 현대기아차에서 2026년부터 6년간 1조 규모의 이 차체 제어 컨트롤러를 납품을 한다라는 어떤 수주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최근에 강력하게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이 나오고 또 주가가 그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지난해 11월 이 사우디 전기차 회사인 시언 모터스와 이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관련 핵심 부품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해외 수주 관련 이슈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 자동차 전자부품을 만들고 있는 모베이스 전자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9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2,050원, 돌파한다면 2,200원 정도 자리까지 짧게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모베이스 전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수급적인 측면으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게 될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